안녕하세요. 여느리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 문법 3000 플러스 88번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3이 계속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528번 문제입니다. 제법 많이 나왔군요. Considered, 간주되어지다죠? 무자비한 Predator. 육식동물. 그리즐리 곰은 is 주로 풀과 베리, 딸기열매 같은 거죠. and 루스를 먹는다. 이게 주어고 이게 is가 정동사네. 주어와 정동사. 그러면 이런 거안 되죠. 그거 안 되고요. 왜냐면 주어 정동사, 주어 정동사, 콤마를 이어줄 수 없어요. 아, 그 다음에 for which 이렇게 돼 있는데, for는 전치사라면 for which가 성립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관계절이잖아요, for which라면. 관계절 앞에 선행사도 없고, 뭐 그렇다고 which가, 전치사의 목적을 태우고, 주어도 있어야 주어도 없잖아요. 주어 없으니까 연결될지도 없고요. it, 정동사. 이건 C번이나 똑같은 거죠. it가 주어고, can이 정동사니까 문장인데, 콤마로 연결이 못 되죠. B번 답이죠. B번이 답. Though에서 it is에서 it is 생략되고, though는 그대로 놔둔 접속사 분사구문인 거죠. 다음 문제로 가보죠. , 529번 문제인가요? Edward Harper는 텍사스주. 텍사스 주인데, 컴마 무시하고 이렇게 묶이고요. 살면서 개업했다 이런 거죠. 워싱턴 주에서. 여기 뜬금없이 정동사 의학형이죠. 정동사 나온 의학형. 이건 완벽하죠. He was는 he was born은 완벽한 문장이 남의 절속에 함부로 낄 수가 없죠. 안 되죠. Had been. Had의 주어가 없잖아요. 컴마가 막고 있으니까 주어가 없어요. 답은 뭐 2번이지 볼 거고, 접속사 분사죠. He was를 상지하고 양보 접속사는 그대로 둔 거죠. 쉬운 문제. 그 다음 문제. 별표 하나 해놨네요, 제가. 왜 해놨을까요? 풀어보죠. Automakers, 자동차 업체들은 have not built 환경을 의식하는 차를 만들지 않았다. Unless, requiring은 요구한다는데 목적어 없잖아요. 틀렸죠? 당연히 required가 되죠. 그렇게 하더라고 요구되지 않는 한은 뭐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능명이나 수동을 떠나서 unless ing 쓰지 않아요. without ing를 씁니다. 보통 뭐뭐 하지 않고 without ing를 쓰지 unless 쓰고 불필요하게 접속사 분사구문으로 만들지도 않지만 어쨌거나 이게 능동이니까 틀린 거죠. 이게 답이죠. So 그래서 it's very important 중요하다. 정부 주가 Stay committed, 전념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에 요구하는 거죠. 업체들에게 to build small amount. In the beginning, 초창기 몇년 동안은 적은 양을 생산하도록 요구하는 이 프로그램에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 And then, 아니 명령문에 있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뭐뭐 하는 게 중요하다. 중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는 자동차 업계는 will take off 뜰 거다. 성공하게 될 거다. 여기 구동사처럼 take off 잘 나와 있습니다. 목적어를 원래 필수 목적어 will take 있을 건데 안 쓰고 take off 뜨는 거죠. 뜰 거다. 성공하다. 뜨면 성공하는 거죠. 비행기면 뜨다 날르다가 되겠지만. 보통 아무튼 설명은 다 했지만 접속사 분사구문 쓰지 않고 without ing를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It is very important 다음에 and then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명령문 end나 비슷한 거예요. 당위문 end라고도 하죠. 당연히 뭐뭐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해석은 했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위문 end라고 얘기를 해요. 더 내려가 볼까요? 이 문제는 뭐 아주대학교 문제인데 아주 쉬운 문제죠. 라이저.
여가는 건강과 효율성과 행복을 증진한다. 유생이 근데 이 레이저가 그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레이저가 사람이 사용하는 거죠. 해빙 BP 이것도 능동이니까 안 돼요. 디버는 일일 뉴스인데 역시 목적어도 없잖아요. 목적 없으니까 안 되고 남은 쓰임밖에 없죠. 현명하게 사용되면인 거죠. If it is used 돼서 it하고 is는 지워지고 if는 it는 그대로 살린 거죠. 그 다음 별표 하나 돼 있네요. 532번 고대 문제네요. 좀 오래된 문제죠. 테라코라 단지에 보장되고 보관되고 그리고 뭐 이제 하나 틀렸잖아요. 이게 동사라면 하다못해 3인칭 단수니까 에이지스라도 돼야 될 거고 에이지는 원래 타동시키다 타동사로 숙성시키다예요. 그러니까 숙성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 is stored and is aged가 되죠. 아, 맛을 그윽하게 내도록 더 많은 성분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요구되는 대로 양태에 의해서 접속사 분사구문이죠. 근데 단지는 완전히 비계하거나 씌우지는 청소하지는 씻지는 않는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등이된 거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수동태로 등이된 거 과거분사 써야 되고 숙성시키다 이 뜻의 타동사야. 아, 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튼 목적어도 써안 되지만 하다못해 단수어로 보더라도 일치형이라면 S가 최소한도 S가 붙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바로 답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별거 없어요. 근데 별별 두 개를 해놨네요. 그렇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적합한 거 고르라는 거죠. 가로 친거두 개에 대해서. with 구문이네요. 협상. 그 평화 협정의 너트와 볼트 그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들인 거죠. 협상인 scheduled with 명사 PP 꼴이죠. 12월 12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런 거죠. 근데 뭐 워싱턴에서 에스 다음에 어그리드가 나와야죠. 이미 합의된 대로 양태의 예수라고 하는 것. The old 오래된 그 실체는 현상은 현실은 remain 튼튼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당연히 과거 분사가 돼야죠. 왜냐하면 트렌치는 홈 같은 건데 그 홈을 쭉홈 사이에 탁 끼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동사죠, 기본적으로. 견고히 지키다도 되고요. 홈을 원래 파서 지키는 거죠. 트렌치. 트렌치 코트, 인 트렌치. 이거, 어휘에서 다 배우면 돼요. 아무튼 뭐 여기, 어그링이 되면 안 돼요. 목적어 없잖아요, 여기. 목적어 없고, 당연히, 과거 분사가 써야 되죠. 그러면 B번 탈락, C번 having, BP도 능동이죠. 탈락. 그 다음에, 이것도 능동이니까 탈락. 그럼, agreed 쓰인 건 여기하고, 요것뿐이네요. 근데, 튼튼히 자기를 잡고 있다. 과거 분사해야 될거 아니에요. entrenched 된 거죠. 2번이 답인 거 금방 알수 있어요. 쉽게 다 풀리죠. 별표 두 개까지 갈거 놓고 별게 한개 정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개 찍었네요. 뭐, 이렇게 두칸 느끼라면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그렇지만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굉장히 쉽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